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리투시 TV, 인사이트 TV, 안녕을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부산과 일본 오고 하면서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했던 리투시님께서 서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마치시고, 어젠가요? 네, 아, 아, 오늘이죠. 오늘인가요? 너무나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곳이죠. 뉴스타파 인터뷰를 마치시고, 그리고 또 국회 안에 농성장, 대장동 특검, 김우의 특검, 여기 인증샷.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늦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우리 부산 사람, 일본 사람, 부산 사람, 리투시님을 제가 모시고, 한기 수장님 기다리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공동 스튜디오로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와, 한 소장님, 리투시님이 유명한 유튜브인데, 사무실 스튜디오 이 방송은 처음 해봤대요. 그냥 현장, 제가 이분을 촛불빛 봤는데 찍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라이브를 몇번 하여. 막 TV에서 뭐, 자기 차에서 뭐 빵을 먹으면서 생방송하는 것도 몇번 봤어요. 막, 일상 유튜버, 먹방, 집회 유튜버.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저도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그렇죠. 현장 유튜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헬마우스. 오로지 아니, 스튜디오에서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깜짝 놀라는 게, 자기 차 안에서 혼자서 빵 먹는데 막 그걸 몇백 명, 몇천 명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는 임세훈 공동수장 깜짝 놀랬잖아요. 유튜브 뭐 어쩌저쩌 뭐 힘들다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서 방송을 지금 벌써 심야식당인가인데 임센식당 TV잖아요. 심야식당이라고 해갖고 벌써 방송을 세 번인가 했어요. 알림이 막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은 못 들어가 두 번은 들어갔는데 막 200명이 들어와서 막 보고 막 전체 누적 시청자 5천 명이 막 넘어요. 전 들어갔다가 지루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 있더라고. 우리는 가자 윤석열을 타다로 김동연을 쳐다로 막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하여튼 자기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길래 아 무슨 소리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알콩달콩 둘이 그러니까 그 이제 팬들을 하나 A라고 하면 B가 임세훈 소장 둘이서 아유 A와 B가 알콩달콩 뭐잘 알죠. 키가 얼마예요? 남편은 잘해줘 결혼했어요 뭐 난리가 난 거. 고등 뭐 30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막 잘 하면서 알죠. 좋을 때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방송하면 2,000명씩 돌았었을 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영양가 있는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들어와요. 야 헬마우스 때 예. 슈퍼챗 헬마우스 때 모금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 그래서 리투시 TV와 인사이트 TV 안녕 TV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투시 TV가 확실히 인기입니다. 벌써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짜요? 자, 이제 리투시 님께서 어떻게 어제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일본에서. 네네. 최근에 리투시 님의 행보. 최근 행보? 예, 일본에 네.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부산에서 활발한 유튜버였는데 네네. 요즘 또 일본에 가셨다더라는 소문 들으니까 그것부터 네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일본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교포분들이랑 같이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동경에서 했었어요. 우에노에서. 예. 방통 DPD님이 옆으로 알아. 아, 저는 우리 리트신 옆에 가는 게 무서워서. 왜 왜요? 아니, 너무 저기 유명한 유튜버여가지고 제가 아니 무슨 떨려요. 아 예. 제가 그 거기 이제 민주 진영의 여러 그 뭐라 말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일본의 민주 일본의 진영 민주 시민 민주 시민분들 교포들. 교포들 예. 예, 촛불 교포들. 네,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집회도 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좀 비상 대책을 짠다고 해야 되나? 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한다거나 이제 단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집회 같은 거 교류도 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전국 대집회를 가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일본에는 생업 때문에 가신 거죠? 네네, 제 예. 개인적인. 그리고 인스타 같은 데글 올린 거 보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한 분은 한국 분이고 한 분은 일본 분이고 네. 누가 일본 분이에요? 아버지. 아버님 일본 분이고 어머님 한국 분이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근데 정체성은 한국의 한국이죠. 정체성을 훨씬 강하게 네. 일본인의 정체성은 이런 경우는 이제 문화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본을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아버님 네. 계통의
그건 이해는 하지만 네, 그거는 이해를 하려고 이해하지만 하고 아버님하고 인연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 한일 관계를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반응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네, 너무 괘씸하고 당연히 한국의 편을 네. 서서 말할 수밖에 없다. 네. 일본에서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나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피가 이제 반반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혈이라고 해서 일본을 추앙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 아니라고 그럼요. 그럼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일본 분 중에도 우리 한국 편에 서서 싸우는 분들이 네, 굉장히 있잖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본인은 일본인이라고 자처, 일본이시면서도. 맞아요. 예, 요 정도 하고. 아무튼 리투신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투신님 최근에 3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2030 농객의 선봉에서 계시는 하은기 소장님과 40, 대상 말을 말해야지. 예. 4050 세대라고 할게요, 그냥. 2030 하은기 소장님과 4050 세대 안진거리 큰 박수! 자, 여러분, 리트시 3만 명 됐어요, 3만 명. 30만, 그때까지 리트시님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안진걸 TV하고 인사이트로 보신 분들은 리트시 TV로 가서 지금 3만 900명이잖아요. 3만 900명을 오늘 3만 1000명까지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리트시님. 3만 지금 몇 900명, 명인데요? 3만 지금? 900명, 아, 네. 3만 900명인데 한번 3만 1000명까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생업에 갔다가 도쿄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윤석열 퇴진 집회. 네. 그래서 제가 2월 18일인가 전국 집중 집회 때 연결했어요, 아, 줌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때 또 리트심 나왔죠, 잠깐. 네, 잠깐 목소리만 출연해서. 목소리 후회쳤죠. 네. 아, 리트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일당을 처단으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저는 좀 신경을 끄고 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조금 멀어져서 보고 싶었는데 그 글도 봤어요.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자. 네 끊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국격이 느껴지니까 해외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게 느껴져 버리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두 배로 외국에 있을 때는. 우리 안진걸 TV에 조민님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슈퍼챗 쏴주면서 리투시 화이팅을 해주셨거든요. 네. 조아 안진걸 교수님 TV. 따님인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디가 조민. 아니, 조국 교수님과 제가 나름 예전에 많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따님 아 알겠습니다. 응원하러. 근데 리투시는 아는 분 같은데요? 아는. 네, 제 구독자 아,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 리투시님 구독자들께서도 안진걸 TV하고 인사이트 TV 오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응원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안진걸 TV, 인사이트 TV도 리투시 TV 가셔서 구독하기, 좋아요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집회도 했고, 근데 이제 요 이야기까지만 황기소 그냥 잠깐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리투시님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게, 그, 최근에 제가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일본에 있는 교포라든지 유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대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 평소에 뭐 진보적이거나 막 사회 참여 활발했던 분들이 아닌데 네. 많이 글을 올린대요, 열받아가지고. 인상이 일본 갑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한국이 요즘 정권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이상한 구설수가 맨날 오르니까 뭐 69시간 노동부터 시작해서 뭐 천공노라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약간이까 뭐랄까 약간 못되게 놀리고 풍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에서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일본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 한국 정치 관심 없어도 열받아서 받는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윤석열 좋아한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래갖고, 그 정치 관심 없던 이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 그 교포들이 그때 열받는 거야. 국격은 엉망으로 풍자, 맨날 한국을 막 풍자하고 비꼬는 뉴스가 나오는데, 윤석열은 친일파다, 이 식으로. 근데 일본은 정치 구조가 한국보다 더 후진적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그런, 비교하면 그런 거 분명히 맞는데,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치만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DJ 노무현, 문재인,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도 그러지 않은데, 이상한 사람이 나올까 엉망이 되니까, 그걸 막,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풍자하고, 즐기고, 막 못되게. 다, 일본 분이 다 그러진 않을 건데, 일부에서. 그렇죠. 예. 일본인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게 정부의 차원에서 문제인 거니까. 자, 제가, 리투시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앞에 말좀 많이 했습니다. 리투시님 특히 스튜디오 생방송이 처음이래요. 진짜 예. 처음이에요, 그래서 리투시 진짜. 팬들이 지금 다들 긴장하셨다고, 떨리실 듯, 와, 떨리진 그다음에, 않는데.
되게 어색해요. 이 한국 분위기가. 원희님께서는 한국 오셨구나 모르셨나봐요. 어제 오늘 뉴스타파 인터뷰하시고 오늘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같이 출연하고 내일 박시영 TV 저녁에 출연하시고 내일 저녁에는 리투신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제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실명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리투신님을 위한 주입니다. 한 바퀴 쫙 돌고 가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 가시는 거예요? 토요일에요. 토요일. 자 그러면 리투신 팬들하고는 팬미팅은 안 하시나요? 그거까지 또 생각 못했어. 너무 정신없이 정신 모셔가지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고 금에는 뭐 아무튼 번개팅도 할 수도 있고 리투씨 뭐 길거리 뭐 명동에서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근데 제가 한국 휴대폰이 이게 제가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저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원래 저 무제한이라서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가능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요금제가 제일 작은 게 돼버려가지고 방송을 키면은 데이터가 나가버릴까 봐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 온이님께서 트위터 네. 보고 알고 있었대요. 아 네. 그래요. 트위터를 봤어요. 출연한다고 트위터 하셨더라고요. 뉴스타파 안진걸 TV 박시영 TV 그리고 영광이었고 제가 오늘 리트윗했어요. 자 이제 한기 소장님 어떻게 리투신님 처음인가요? 네 처음 뵙습니다. 명성은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직접 만나니까 어떠세요? 막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뭐 아니 그렇게 강요를 하시면 아니 2030 세대 네. 서울의 하원기 부산의 리투신과 합치면 네. 민주당이 더 세지지 않겠어요? 저는 서울의 하원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아 고향의 하원기 예. 지금 고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의 하원기라고 고향시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야옹야옹 엄청 퍼지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각종 찌라시도 돌던데 각종 견제와 또 음해와 그래서 네. 그리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발언권을 저번에 왜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많이 드리고 이게 현재에 있는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일본인들 되게 정직하다고 추켜 세웠는데 반면에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랑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후쿠시마 뭐 오염수라든가 네. 뭐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왜냐면 제가 외교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교도통신에서 나온 얘기들은 거진 다 팩트라고 본다 하더라고요. 교도통신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합뉴스 같은 데잖아요. 소스가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NHK. 그러니까 게다가 윤석열도 뭐 일본 사람들은 다 정직하다면서요. 눈부신 선진국이라면서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근데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까? 이 생각이 있어서 이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리트시님이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본에서 네. 좀 더 살았잖아요. 이번에 네. 가신 거 전에도 네. 종합해서 네, 방금 얘기하신 거 후쿠시마 이야기도 그렇고 그거 한국 언론이랑 일본 언론이랑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윤석열이 네. 일본인은 정직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직한 일본 언론이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따르면 맞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 리투시님 팬들 많이 들어와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조미님께서는 리투시 채널 슈퍼 제대 안 되냐? 아 맞다, 제가 수익 창출이 막혔어요. 이거를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까먹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또 만행을 저질렀어요? 아니 갑자기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 일부 이른바 좀 그 극단적 반임의 이재명 파들이 리투시님 좀 괴롭혔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3만 돌파 영상을 올리고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3만 돌파 기념 영상을 올리고 그날부터 수익 창출이 금지가 됐다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거 항의를 넣어 놓으면은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별 내용이 없으면 아마 항의를 받아들여서 풀어줄 거예요. 예. 네. 다시 신청을 네. 누가 신고해서 되는 구조는 아니고 아마 예. 알고리즘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항의하면 풀어줍니다. 전용우님께서 반드시 팬미팅 해야 돼라 올렸고 그다음 저도 몰랐는데 이제 봤네요. 가슴에 리티시 로고 박힌 이 옷이 이거, 우와 이거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팬께서요? 네. 좀 더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보이나요? 디자인이 네. 이걸로 이게 리투시 유튜브 로고인가요?
네, 맞아요. 와, 그걸 또 진짜 팬들이 좋네요. 그렇죠? 이거 활동할 때. 장수님께서도 응원합니다 하고 오셨군요. 흐름님께서는 김어준 총수 리투시 다스베이다 꼭 출연서 부탁드립니다. 빙빙. 아직 다스베이다는 못 갔어요? 다스베이다는 방청객으로 갔었어요. 네. 다스베이다보다 안진걸 TV가 더 위대하잖아요. 제가 다스베이다를 네? 출연했는데 아, 맞다. 그때 오프라인 말고 끝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셨던가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네,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안진걸 소장님 나올 때 네. 제가 다스베이다 방청을 네. 하러 갔었기 때문에 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때 인연이 돼서 촛불 집회 때 이제 끝나고 소주도 여러 명 모여서 소주도 한번 먹었어요. 많이 마셨겠네요. 소주 잘 드세요. 갑자기 아니 오늘은 잠시만. 오늘은 여러분 좀 이렇게 제 자유롭게 프리토킹 하나도 좀 봐주세요. 네, 너무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한기 소장하고 저하고 리투시님하고는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오늘이라도 좀 저희 웃으면서. 근데 사실 한국 와서도 리투시님 요거하고 우리 지금 방금 대마다 드셨다니까. 가서 이거 농성하고 김민철 의원님하고 김용민 의원님 있더라고. 가서 농성하고 맞아요. 막 새누리당 국민의힘 의원들 지나가는데 막 저도 아는 사람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이거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지나가는데 이것 좀 해라고 막 호소하고. 변희재 대표 이런 분들이 오면 임세윤 소장 이런 분들 오면 논평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활동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콘텐츠적 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특히 판단합니다. 특히 리투시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파간 어떤 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고 네. 우리 교포들 여론은 어떤지. 네. 아, 그리고 뭐 어쨌든 저, 그 네. 대선 국면에서 저도 선대위에 있었습니다만 네. 선대위 대변인 청년 대변인 막바지에 그 20대 여성들이 지지를 하면서 이제 비등하게 네. 붙었잖아요. 네. 그 계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유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윤석열 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번 하는데 24시간 하고 있어가지고 전용우 선생님께서 오늘 주인공은 리투시야! 아, 그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닙니다. 저 불량 리투시님 발언이 제일 많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십시오. 예. 왜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 지지했는가? 혹은 왜 민주당을 네네. 지지하게 됐는가? 이런 계기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되지 않을까? 소장님이 직접 방금 물으신 거니까 예. 두 분이 서울 수도권의 하은기 영남권의 리투시 지금 현재 전국 2030 대표 주자니까 두 분께서 이야기하십시오. 말을 못하게 막 이렇게 아, 부담을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딱,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3040 세대인 제가 보기에는 예. 아 이것은 버섯집이에요. 녹각 영지 버섯집인데 경북 상주의 청년 농부가 유기농으로 지어요. 이분이 윤석열과 투쟁하면서 농부를 짓는 농사를 하는 거예요. 한약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버섯집인데 한약보다 훨씬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갑자기 광고 타임. 아니 저희는 광고비를 이분이 주시긴 했는데 광고비 안 주셔도 광고를 해드려요. 어 맛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맥락이 없지만 오늘 더 맥락이 없는 방송이 되고. 아니 원래는 굉장히 맥락 있죠. 장기 소장님이 궁금하시니까 리트시님 한번 이야기. 아 네. 그 아까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하죠. 원래 이낙연 지지자였어요. 아,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이제. 대선 1, 2주 전에 이제 여론이 바뀌면서 이재명에 대한 악마가 벗겨지고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지만 저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저는 이재명을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그리고 이 당원 가입한 것도 이낙연 당대표 만들려고 6개월 전에 가입해가지고 달마다 1,000원씩 내가면서 그 투표권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도 찍고 경선 투표마저 저는 이낙연에 투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근데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고 이낙연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제 나뉘었어요. 이게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선 때를 못 잊고 이재명을 더 싫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깨닫고 나와서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고요. 근데 거기서 못 깨어나오신 분들 정신병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이라고 예. 그분들이 저를 공격한 이유 이번에 제가 사이버 불링 당했어 지금 고소 진행 중인 예. 그것도 이분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배신자 느낌인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을 지지했었다고 이재명 지지자로 네. 갔다. 이낙연 지지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분들에게. 근데 엄밀히 말해서 반민주적이고 배신 있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경선 결과도 아 경선 결과에 네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쵸. 당을 갈아치우는 게 배신이지. 선거운동도 안 했거나 열심히 안 했고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윤석열 지지한다고 가버리고. 아 윤석열 지지 운동도 하셨잖아요. 지지 선언도 했고. 네네. 그 놈들은 제가 그게 배신이지. 영원히 용서 못할 놈들이에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행태죠. 아 또 영원히까지는 안 가고. 아, 차라리 기권을 하면 모를라. 또 우리 또 찍어준다고 하면 용서해야죠. 또. 아 그렇지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네, 나는 네. 또 우린 또 열려 있잖아요. 또. 근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리티슈님이 심한 온라인상이랑 네, 온라인. 사이버상에서의 네. 음해나 막 네. 뭐 위협을 받으신 거죠. 네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재일 공익법률위원장 변호사하고 저희가 이제 리투신 팬들이 걱정돼갖고 이건 꼭 민영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250만 모금해 주신 모양이에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10건이 걸려있습니다. 아, 한기소장도요? 10건이요? 네, 저기 주로 국민의힘당 국힘당 계열인가요? 아, 윤석열 앞잡이 그 말도 마십시오. 썩어빠진 청년들? 진짜 썩어빠진 놈들이. 아, 저도 김상진이한테 고소 두 건 당했어요. 부산 이주환 의원한테 2억 소송 당했고요. 귀찮아 죽겠어요. 나경원한테 1억 소송 당했고요. 에.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도와야죠. 에. 그래서 이재일 변호사님이 이제 민영사 대리를 하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250만 원이면 이제 거의 그 실비에다 조금만 더 받으신 거니까 거의 공익변론 차원인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민생경제연구소 1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민영사 둘 다를 하려면 또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을 네. 고소하시나요? 네, 엄청 여러 명. 처음에는 한 10명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계속 캡처하고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이게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많이 와서 막 괴롭혀요? 네네. 그냥 다 웬만하면 참으셨잖아요. 네, 원래 얼마나 참았어요. 정도가 심했으면 제가 3일 정도 됐을 때는 그냥 악플러들은 제가 워낙 많이 싸워봤으니까 이분들이 원래 토론하면은 아 토론이 아니고 싸우다 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서로 이제 욕하고 기분 나쁘게 헤어진다거나 그렇게 딱 끝나버리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끝나질 않더라고요. 끝나질 않고 10명이 저한테 와서 막 보냈으면 이분들이 한 말에 제가 전부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면 또 다른 10명이 와요. 이거를 일주일 넘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차단막아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그런 거네요. 조직적으로, 그건 그렇다면 네. 한두 명이 그냥 앙심뽑 그런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자기들 어떤 모임이나 네, 커뮤니티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리투시를 죽이자. 네, 딱 그거. 가서 뭐 그러면 막 어떻게 막 욕도 하고 신상도 박제를 하고 신상 털었다. 네. 저도 봤어요. 온라인에서 뭐 너 신상 다 털었거든.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신상 털어서 뭐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 뭐 가만 안 두고 더 심한 표현이 있었어요. 너 뭐 이 땅에 뭐 못 살게 해버리겠다든지 뭐 쥐들이 어떻게 밤거리 조심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았어요? 뭐 비슷한 표현도 그런 거는 옛날에 메시지로 많이 받아봤고 근데 이번에는 좀 진짜 저를 죽이려고 여러 명이 단합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계속 공격을 그래요. 그렇게 리투시님 팬 풍시님께서는 인터넷 싸우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애초에 댓글 안 하는 게 아, 좋아요 맞아요. 라는 의견도 맞아, 주셨는데 맞아, 맞아. 원래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찾아왔어요. 누가요? 보수 유튜버들이 집에 아예 찾아오고 니 아내를 정복하겠다고 아예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이래서 미쳤다. 그래서 제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붙은 거지. 그러니까 네 아내를. 아, 그러니까 뭐 여친이든 뭐 애인이든. 임경빈 씨 결혼했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와, 하길래. 진짜 그래서 그런, 제가 전화 걸고 욕하고 막 그런 때려 죽일 놈들. 그래서 근데 평소에 악플은 2만 개씩 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대꾸해주면 끝이 없어서 다 차단받아야 됩니다. 아, 그게 답이긴 한데 제가. 오는 게 처음에 무작정 욕을 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내 해명해봐. 이재명 악마가 또 자료를 들고 와서 이거 한번 답해봐. 이거 한번 답해봐 하면서 계속 보내요. 자료를. 그러니까 뭐 수업료네. 왜 자꾸 가르쳐달래. 그래서 근데 일단 저는 또 이게 욱해서 다 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 깨어날 갱생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보내요. 그러면 이거는 하고 전부 가짜 자료를 들고 와서 공격을 하고 네. 끝이 없는 싸움. 저는 이제 그냥 감히 조언을 드리면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제가 처음에 대응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진심으로 대꾸해주고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러면은 네.
대화가 되지 않을까 착각을 하고 했는데 맞아. 저한테 돌아오는 건 욕설 대변인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자기들은 조선일보에 그냥 제보해버리고 맞아요. 언론은 팩트체크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버리면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냥 저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욕한 사람이 돼 있죠. 한기 소장께서 어떤 그 유튜브 하도 괴롭히니까 야 임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새끼야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놈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오도 올려갖고 방송도 잘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저랑 같이 다니던 방송국 있었는데 갑자기 잘리더라고. 네, 맞습니다. 알아봤더니 왜 잘렸어 그랬더니 뭐 욕을 했대 하 소장님이. 아 욕한 건 팩트니까. 네. 네, 그건 뭐 잘못했다고 그 내막 있었던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갔어요. 뭐 민주당 뭐 대변인 자기를 비판하는 개그맨에게 욕설 뭐 이렇게 나왔어. 그거 유튜버. 근데 그 사람 개그맨이 아니라 그거 유튜버거든. 그러니까. 진짜 뭐 나한테 막 찾아오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거 유튜버니까 맥락이 있는데.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쓰면 모든 언론이 다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대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욱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번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악의적으로 안전선을 넘어서 괴롭히니까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실제 고소를 하면 그럼 또 안 합니다. 싹싹 빌고 뭐 합의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합의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딱 맘먹고 하고 다음부터 대응 안 하고 네, 다음부터 이러시려고 하는 거죠. 대응을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일 변호사 팀하고 네. 이제 형사고소 본보기로 몇 명 민사소송도 하실 건가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심한 사람은 네. 정신 충격을 아마 법원이 인정해 줄 걸요. 엄청난 심한 모욕이나 욕설하면 손해배상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인정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 다시는 그런지 못 하겠죠. 그래요. 벌써 이렇게 대응한다니까 네. 그놈들이 지금 갑자기 좀 좀 조용해졌나요? 아니 원래 저를 차단을 안 했거든요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고소 이야기를 하고 난 뒤로부터 갑자기 뭐 제가 눈에 보이는 게 거슬린다 이러면서 저를 그냥 다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트위터에 이제 자기네들이 썼던 거를 트위터 청소기라고 있어요. 그거를 쓰면은 트윗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네, 트윗 청소기가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고 계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욕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이미 박제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저장해 놨죠. 아니 그래서 민생경정에서 돕는다고 알려지니까. 저까지 공격을 해놨더라고. 앉은 걸 돈 많네. 뭐 돈도 없는데 뭔 소리야. 너희들이 너무 나쁜 짓 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런다. 사실 거. 알게 모르게 앉은 걸 소장님이랑 저도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 봐요. 일단 안 보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공격 못 하더라고. 저는 이제 워낙 우리는 길거리에서 수십 년 그 다음에 나경원을 제가 14번 고발한 거 보고 겁이 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잘못 걸리면 뒤진다.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지금 구속 당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구속 좀 시켜줘. 윤석열 안동훈 구속 좀 시켜줘.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그 신경 안 쓰신다. 데니제 대표님 진짜 재밌잖아. 맨날 한동훈 야 한동훈이 죄 없는 애는 김만 괴롭히면 마. 나를 고소해 새끼야 나를 고소해. 나랑 내가 상대해 줄게. 감옥이 편하다고 하시는데 뭐 한동훈이 출마를 못한대. 베니 대표님 말에 하면 왜 자기가 무서워서요? 내가 가서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선언을 한 거야.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동훈이가 아 뭐 다 자기가 짓밟는데 신인규는 송파로 오면 자기가 짓밟는다고 하고 베니제 대표는 베니제 대표가 짓밟는다고.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출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쫄보여가지고요. 의외로 말만 따박따박. 조민님께서 계속 슈퍼챗 쏘면서. 그렇게 차단해도 성격상 지는 것 같아 절대 차단 안 하던군요. 리트 채널 슈퍼챗 안 돼요. 라고. 아, 네. 그 수익 창출이 지금 갑자기 중단되어 있답니다. 조민 선생님. 예. 아, 그래서 제가 이쪽에 계속 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쏘주신 거잖아요. 자, 다 조민, 모아서 이렇게. 조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약속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리트 채널 일본에서까지 오셨기 때문에 원래 유튜브 대 유튜브로 공동방송하면 출연료를 안 주는 관행이 있잖아요. 공동방송이니까. 하지만 리트신 출연료는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또 리트신님 이렇게 제 졸저지만 되돌아보고 쓰다라 한 5천건 팔린 책인데 친애하는 리트신님께 귀한 인연 좋은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진거 롤링 이렇게 책도 선물로 준비해놨어요. 네, 자,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킹지읍비엠님께서 킹지읍비엠 대구에 한동훈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가 왜 안 되냐면 한동훈이 나오려면은 대구에 나가면 안 되고 수도권 어디 모체에 나가야 모양이 살아요. 근데 수도권에 나가서 될 만한 데가 어딨냐고. 없잖아요. 근데 대구에 나가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지역 윤핵관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당이 아수라장 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하는 거 보면은
전혀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출마하기 되게 어려울 거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비호감에 한 100%를 하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35씩 나눠가질걸요. 근데 어쩔 때는 한동훈 제일 큰 것 같아요.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철학 제일의 싸가지와 하고 시건방을 시전하잖아요. 이번에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마디도 안 지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한동훈 편의점 버전 봤어요, 만화? 봤죠.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살 답이 없다. 한신이 직업적 음모론자인가요? 뭐 직업적 의원님께선 뭐 승복하실 겁니까? 한기 소장은 직업적 음모론자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것은 이제. 제 마음인데 의원님이 저한테 간섭을 하시죠? 나 말도 초등학생 같아. 아니 의원님이 뭐 내가 지금 저 성대모사를 들으면서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 심지어. 의원님은 그런 중등학생인가요? 왜 저한테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죠? 의원님이 그런 권리가 있나요? 법사위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편의점 광고 드릴게요. 예, 아무튼 여러분 한동훈 성대모사로 들었는데도 화가 나. 한동훈 편의점 버전 널리 퍼뜨리십시오. 사람들이 한동훈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만 봐도 이놈이 어떤 놈인지 그냥 느끼. 예. 한동훈이랑 이탄이랑 붙는 쇼츠를 만들어서 그냥 전 국민한테 배포해야 돼. 실체를 알게 하려면. 전용우 선생님께서 개웃김 꼭 봐야 돼. 네. 근데 리티샤랑님께서 리티씨님 본인 방송 때처럼 욕할 뻔했대요. 언제요? 개인 방송에 욕도 하셨어요? 어디에서? 리티샤랑님이 올려주셨어요. 저기에 보면 아, 아까 전에 본인 방송 때 저 욕할 뻔하셨다. 욕 많이 하죠. 누구 욕했어요? 아니 말하다가 욕이 튀어나왔어요. 여기서도 안진걸 소장도 욕 많이 하세요. 아. 이 녀석 저 녀석 이 새끼 저 새끼. 우리는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고 아. 그게 국정 기조라서. 윤석열이 새끼를 욕으로 욕이 아닌 걸 만들어놨잖아요. 국정 기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욕 갖다가 혹시 어른들이 말하면 방금 새끼라고 안 했거든요. 봄바람이 바이든이 요즘 유행어잖아 아직도. 아직도 그게 유행어예요. 아직도 유행어예요. 아 우리 심야 K팀님도 들어오셨어요. 우리 촛불 집회 우리 동지 심야 K팀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리뚜씨님 조금 쉬시게 한 다음에 자 우리 한기 소년 오셨으니까 리뚜씨 TV 분들도 한기 소년 매력 한번 봐야죠. 준비해 오신 거 이야기. 준비해 온 건 아까 후쿠시마 얘기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중에 까먹었습니다. 사삼 이야기도 준비할. 아 제주 사삼 얘기. 그다음에 수천만 그 사진 김건희가 대통령인 거 맞죠? 아니 근데 난 그게 그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진도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그 논평조차 못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연예인 흉내를 냈는데 실력도 없어. 너무 티가 나. 아니 그게 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왜 올라오는 건지. 22장에 올라가 있어요. 예? 네? 22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난 그래서 아무런 공적인 활동도 아니에요. 아주 많은 지지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고 놀리고 있는데 난 논평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뭘 문제 삼고 싶냐면 아,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아, 뭐 영국이 한 적도 그렇죠. 있지. 공적인 활동도 찍을 수 있고 또는 이러면 대통령 활동이 한 7장이면 뭐 영부인이 주변을 보살피는 사진 뭐 두세 장 들어갈 수 있죠. 그 내가 이게 장경태 선배한테도 했던 얘긴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투입되는 자원이 세금이잖아요. 예,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 네. 청와대나 대통령실에는 다 홍보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들이 있고 행정요원이 있고 막 10명씩 뭐 넘게 있어요. 포토샵 만지고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정무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김건희가 시키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 무수석들이 시키겠어요? 형님 지금 사진 올리나요? K님께서 창피한 사진이에요. 보여주지 마세요. 아, 이제 사람들 열받아 그 사진 보면. 그 눈만 좀 가리고. 지금 여러분 임세현 식당 임세현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네. 리투 씨 반가워요. 아,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알아요? 요즘 방송계 최고로 핫하신 분? 알죠. 남자는 변희재, 여자는 임세현. 그래서 변희재 대표님이 여자 임세현. 아, 임세현 그래요? 소장님이 바뀌었나요? 남자 변희재. 아니 여자 변이제 뭐 네.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해요. 아, 어. 근데 임세현 식당 벌써 구독자가 정말, 1만 만약 우리 임세현 소장님도 시간 내서 오셨으면 우리 이 공동 TV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녁 빡친당 스픽스 양문석 박사님 빡친당 10시에 가시니까 아마 오던데 벌써 18,400명을 돌파했어요. 이번에 심야방 진짜 빠르다 근데 벌써 막 심야 식당을 하는데 막 5,000명씩 막 보고 그래요. 심야 식당을 더 많이 봐요. 그 스튜디오 방송보다. 근데 우리 부산에 네. 수영구에 네. 강윤경 변호사도 얼마 전에 오셨어요. 사진 올라와. 아 사진 올라왔네. 사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시청자분들 좀 힘들게. 나 이거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이게 왜 이거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뭘 왜 올렸는지를 개인, 모르겠어. 개인 보통 영부인들이 개인 인스타에도 저런 사진을 못 올리죠. 아, 민망하고. 난 욕이 아니라 웃었어, 웃었어. 이게 자의식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연 실력도 전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영부인의 본인들의 외모를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린 외모 평가를 안 하지만 아, 임세현 씨 너무한다. 오빠나 불렀어 느낌이래.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아니 그 느낌도 있어. 임세현 씨의 말이 맞고 근데 저게 너무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연출한 티가 너무 나버리잖아요. 아 이거 아 난 그래서 이게 놀리고 싶지도 않고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되게 국가 세금 들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김건희가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시켰죠. 저 네.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잖아. 저 포즈를 취하려면 김건희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콘티 다 짜가지고 이거 이대로 찍으라 해서 찍고 거기서 셀렉해서 보정 다 하고 이렇게 올린 걸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왜 저런 데다가 투여가 돼야 되는 얘기지? 난 대통령실의 자원이 세금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공무원이 저런 거나 찍고 있으면. 그리고 아마 조수진이가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를 앞잡이 노릇하잖아요. 네. 황당하게 딱 조수진만 옆에 앉혀놓고 몇 개를 찍었어요. 사진 자세히 보면 말 잘 듣나 조수진이 몇 개 있으니까 조수진을 띄워주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예. 아니 최근에 그 왜 이건 공중파 방송 나가서는 못하는 얘기고 유튜브니까 하는 얘기인데 김성한 안보실장 잘렸잖아요. 김성한 안보실장 네. 잘렸을 때 공중파에서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김태호랑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김건희 라인 때문에 날아간 게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전에 보도를 다 보면 그 김성한 안보실장 쪽 행정관이 김건희 라인의 행정관한테 호통쳤다가 걸려서 뭐 이랬던 얘기 들었잖아요. 들어주세요. 그렇죠. 알죠, 알죠. 그거랑 합해 보면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호 차장이나 전부 다 이 외교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미정상회담 준비하면서 무슨 레이디 가가랑 같이 공연하고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아, 외교관들은. 뭘 준비하냐면은 결국 뭐 반도체, 뭐 이 인플레이션법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우선순위지 뭐 행사 이런 건 뭐 대통령실이 무슨 공연기획서도 아니고 신경 안 썼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는 김건희가 개입을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를 들었겠지. 질 바이든 여사 쪽으로부터 뭐 우리나라 가수랑 이렇게 레이디 가가랑 같이 해서 공연하길 원한다 이 얘기를 들었겠지. 하지만 실무 라인에서는 그걸 누락했을 테고 그 누락한 거를 김건희 쪽 도와주는 행정관이 가서 아 이거 여사님이 챙기라고 했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외교 때문에.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지금 그거 따질 때냐고 지금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게 김건희 귀에 들어가서 날렸다. 난 이게 제일 합리적으로 들리거든. 질 그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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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라는 한인 교포신문에 미국 전문가들 우리 교포들 모여있지 거기 보면 질 바이든이 7번이나 요청했어요. 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외교관아 그 백악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어떻게 7번을 그리고 김성한도 그랬지 7번 들었는데 보고를 안 하겠어요? 뭐 다, 쪼르들이 그 공무원들이 다 김건희인 줄 아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7번 쪼른 사람은 김건희다. 말 안 드는 것은 김건희 말을 안 들었다. 아, 난 저게 아 실제로 내가 이게 논평이 되게 네. 방송 나가면 공허해져. 이게 정당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난 뒤에 그 핵심 인사를 날려버리는 게 말이 돼요? 보통이면 아 갔다 와서 불만 있어도 갔다 와서 정리하자. 지금 이제 급한 일 있고 큰 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근데 저걸 잘랐다는 얘기는 뭔가 절대자가 어떤 심기를 거슬렸다는 네. 얘기고. 그거는 절대 이 갈등 이런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김건희다. 방송국에서 우리 보수 패널을 만나면요. 이제 방송 중에는 이야기보다 끝나면 이 얘기를 하죠. 김건희가 윤석열을 완전히 가스라이팅하고 정상적 의사결정 라인에 개입해가지고 난리가 난 것 같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게 보여요. 이번에 김성한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이 외교 안보 라인이 통째로 날아간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 불가능한 일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 오늘 저희 제목이 아무리 봐도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 아. 우리 임세은 사장님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일단 너무 촌스러움. 자 여러분 임세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데 임세은 식당 TV도 가서 임세은 식당 TV 18,400명인데 오늘. 19,000명 한번 만들어 빡친당까지 해가지고 19,000명 밤 10시에 빡친당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리투시 TV는 지금 현재 3만 900명인데 3만 1000명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100명만 더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3만 950명일 수도 있으니까 50명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디건 TV에서 지금 보신 분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인사이트 TV랑 여러분이 빨리 가서 일본에서까지 태진 운동하고 지금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일본 도쿄에서 전에 처음에 크게 한번 했었죠? 우에노 앞에서. 도쿄 우에노. 네. 그때 한 번 한 건가요? 네, 그때 아 원래 저 그게 두 번째인데 네. 제가 참여한 거는 첫 번째죠. 그럼 앞으로 또 하실 거죠? 네, 이번에 주말에도 있는데 제가 주말에 못 가서 토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국제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팬들이 제 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네. 리투시님은 저쪽에 있고 자기도 이쪽에 있대요. 근데 다 저희들 팬이라고 전화 국제 전화까지 주셨어요. 또 안진걸 선배는 또 자나깨나 데모 생각이라 가지고. 저는 그쵸 제가 지금 제 자랑이 아니라 일본 가도 데모 연대가 벌어지고 있다. 데모 연대. 웅장해졌을 거예요. 아 일본에서도 데모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중 연결했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4월달, 5월달, 4월 10월 집중 집회 때 그때는 중 연결 안 되겠죠? 그때는. 아 눈이 저렇게 간절하니까. 아 내가 해주고 싶다 진짜. 여러분 간절해요. 제가 그날 일본 갔다 올까요? 네. 아 5월달. 너무 간절해. 저도 왜 간절한 5월달 촛불 집중 집회 때. 일본 야당 의원들하고 간사장까지 와요. 아, 지금 네네. 미국과 일본이 딱 붙어서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군사동맹하고 전쟁동맹하는 거 우려 반대 발언하러 오시기로 했어요. 일본의 야당들은 지금 기시다 아베의 반응을 반대하는데 윤석열에게 협잡하는 걸 비판하러 오시겠대요. 하소장님 오죽하면. 지금 진짜 실제로 좋댔어요.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네. 모르겠는데 큰일 났어요. 나는 사실은 일본 가서 저 호구짓 한 것도 호구짓인데 저거 미국 저거 반도체 저거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더 크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질 바이든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파트너 외교 안보실장 날렸잖아요. 주민대사 갑자기 데리고 왔잖아요 한국으로. 가만히 듣고 이제 오잖아요 윤석열. 이제 그때 따지는 거지. 네 내가 따져서 이제 엄청나게 홀딱 뺏겨먹는 거죠. 내가 여당 쪽 빨대랑 관료들한테 듣기로는 미국한테 외교관들을 지금 호구 잡혔다고 하던데 실제로. 지금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거 있잖아요. 저거 뭐 저 독도 저런 문제는 윤석열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반도체 저런 거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중국이랑 교역할 거면은 보조금 안 준다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다가 뭐 보조금 받으려면은 기업에 있는 기밀사항까지 다 싹 다 벗겨서 갖고 와라고 하는데 그건 못 들어주는 사안이거든. 못 풀고 있잖아 아직. 저 어떻게 할 건지 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미국 분위기로 보면 한국에 있는 공장도 폐쇄하고 미국으로 그러니까. 지어라.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공장 미국으로 이전해라. 기술 다 갖다 맞춰라. 영업기밀 이런 거 아닌가요 거의. 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사적 표현으로 하는 네.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떠세요 리투시님 또 이런 네. 아니 우리 조국이 왔는데 좀 우리가 따뜻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런 조국의 정치 행실이 너무 암울해서 죄송합니다. 주시님 따뜻하게 고기를 사줄 거니까 또. 끝나면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드릴 겁니다. 강윤경 변호사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다음 윤소영 홍보천 사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리투시님을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니 계속 사람 달려오고 있어요. 임재현 식당님께서 리투시 말 좀 시키래요. 아까 전에 그래서 많이 드렸는데 지금 다시 시키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임세현 소장님 보고 싶었잖아요. 네. 내일 우리 안변세 토크가 있잖아요. 네. 안진걸 변희재 임세은의 좌우중답작 토크가 7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베니 대표님이 노디쇼 노영희 디노쇼 9시 끝나잖아요. 9시에 모일 때 아마 임세현 소장님도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 그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돌풀 방송 돌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임세현 소장하고 네? 도쿄에서 방송 돌풀을 방송. 아니 투쟁 돌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니투씨님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전에 몰랐나요? 그래서 한번 뵀 어디서요? 우선 예. 아! 그때 우리 좌우중도 합작 결의대 때 한번 봤었죠. 예. 우리 참고로 여러분 리투시님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타도 태진 집회와 디프리 모임에도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 재밌었죠. 예, 갔었죠. 이야기 하시랍니다. 지금도 이야기. 무슨 이야기? 지금 조국의 현실 진행을 이제 맥락을 잡아서 조국의 현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리투시님? 잠깐만 일본에게 호구 이거 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오므라이스 집 갔잖아요. 그 윤석열이.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남산 돈가스 집 가가지고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식당 그러니까 그 식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외교를 하러 가서 그런 남산 돈가스에서 외교를 할 수가 있냐 우리는 그거에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외교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오므라이스 또 계속 이야기하세요. 네. 아, 뭐지? 임세현 소장님 저희한테 지침 줘가지고 네. 한규 소장님 저는 저희들은 침묵 모드예요. 아 전 계속 이야기하세요. 더 이야기하세요. 제 네.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지금 리투시 이게, 방송이에요. 이게 리투시 지금 타임. 제 방송 네. 댓글인 거예요? 안개 속 삼겹살님이 곱창 맛집을 사줘라고 지침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맛집. 곱창으로 아. 가시겠습니다. 아 우리 스패너분 그때 같이 오셨어.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제 우리 리투시 TV 스패너님들 알죠. 네네, 그때 다린 곱창에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방송을 요새 너무 안 했는데 아무튼 일본에 지금 교포들은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안 문제 지금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잠깐만요. 교포분들이 이제 2세도 있고 3세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일 때 넘어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는 이건 진짜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지만 그분들은 더 아프게 받아들이시는 지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방금 그러니까 이런 강제로 끌려간 분들을 후회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제가 사실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대응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가면 비판하는 쪽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나가면 이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역사의식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건 100번 양보해서 저게 국익 때문에 한 일이라 쳐. 그러면은 국익이나 외교 때문에 전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은 그렇게 연료로 막 태워도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 방금 그 이야기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네. 강제징병으로 끌려가서 이러면 심지어 아이 때 아버지가 죽거나 네. 엄마가 죽거나 해서 근데 오도와도 뭐 남아가지고 2세, 6.5세, 6.5세도 있어요. 아기 때 끌려 아, 같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1.5세, 아. 2세, 3세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일본 교과서 그렇게 기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이야기를 써야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거대 정당 둘이 있는데 국가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연료로 막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휴, 그래요. 아무튼간 리투심 이야기 계속 하십시오. 리투심 아니면 리투심 팬들이 지금 리투시 TV에 선생님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면 안 됩니까? 120명이나 돌아 계세요. 아니 저는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 제가 방금 말을 하려다가 참은 거예요. 아, 방송에 집중해서 왜냐면 임세호 소장님 지침 내렸잖아요. 리투심 말 많이 해라. 네. 리투심 팬들도 리투심님 오늘 주인공이라고 어. 저한테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소장님 좀 쉬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7시 벌써 7시니까 1시간은 우리가 했지만 네. 저는 계속 벌써 1시간 됐어요? 네. 아, 앞으로 10분에 15분만 더 할 거예요. 아 근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리투시님 다들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 향후 계획보다 지금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거 아, 계속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일본의 언론대 이제 댓글을 보면은 이번에 한일 교류 했던 거 그거 보면은 댓글에 저는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되게 우리가 뭔가 기시다 쪽에서 좀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우익들은 진짜 미친 건지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다음 선거 중 너네 딱 각오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너무나 허구여서 홀딱 뺏겨먹을 수 있는데 반밖에 못 뺏겨먹었다는 맞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임기 안에 독도 문제까지 해결해라고 그러니까 독도 왜 얘기 안 제대로 그러니까 안 했냐고 독도는 일본 땅이나 말을 받아내라는 거잖아요. 네네. 와. 일본에서 왜 이 무서운 놈들이야. 이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창우현들이 사토 마사이사였나요? 거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죄와 배상할 거냐라고 기시다한테 물으니까 기시다가 그때 했던 얘기가 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그냥 수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질 건 따져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막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은 그러면 오부치나 무라야마나 그런 뜻을 딱 듣겠다는 거야 막 이런 거 이런 네, 근데 이제 기시다가 한 얘기는 아베파잖아요 사실은 기시다가 네. 아베까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한 거겠지. 근데 내가 문제 삼는 거는 일본에 지금 자민당이 어차피 득세하고 있고 좀 있으면 참여연 선거 있는데 왜 지금 협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좀 일어났다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지. 원래 외교나 협상이나 합의나 이런 건 상대가 내줄 수 있는 게 많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 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못할 건데 호구짓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진짜 댓글을 예. 봤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저는 그 일본 뉴스를 보니까 거기 댓글을 보잖아요. 일본 분들의 댓글이 네. 너무 충격적인 게 이제 윤석열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여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일을 했던 거에 비하면은 매우 친일이다라고 진짜 친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친일 그 자체죠. 네, 친일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좋은 거는 맞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이고 다음 정권에서 이거를 다 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지 말자. 뭐 자기네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좀 다 이상한 댓글이 있어요. 이 중에 이거는 좀 잘 짚었다라고 생각했던 댓글이 근데 윤석열이 아무리 친일을 하면 뭐 하냐. 자기 그거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지율이 20-30%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내려올 대통령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네. 정말 잘 짚었다. 그게 일본 극우파들의 네. 내심이래요. 한국에서 또 뒤집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임기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 받아내라고 네, 네, 네. 망발과 작게지만. 압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뺏겨나라. 쟤는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사람인 것 같다. 아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아버지 그 네. 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네네. 1호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TV에 보도를 하면서 이만큼 일본에게 우호적이다 기대해볼 만하다 윤석열 아버지가 네. 일본 장학생 1호였다 뭐 네.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네네 그것도 다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안디걸TV 오키님께서 안소장 여성분은 누이신지요. 그러니까 부엉이님께서 리투시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리투시TV의 리투시님입니다. 부산과 서울과 일본을 우호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타도와 김건희 처단에 매진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개인 유튜브도 잘하고 또 생업에도 전념하고 계시는 그래서 일본에서 일을 지금 시작하셨나요 혹시? 네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원래 2월 달부터였긴 했는데 네. 이번 주는 이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먼저 다 빼버리고 아 이번 주는 네. 이번 프리터네 프리 아르바이터네요 당분간은 네, 그렇습니다. 프리터 일본에서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네, 프리터족입니다. 프리터족 부흥이님께서 트윗에서 마팔 안 해주시는 뒤신님 크크 네 부흥이님 트윗에서 마팔 안 해주셨대요. 부엉이님 트윗 아이디가 부엉인가요? 그 부엉이 부엉이라서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고맥락인가요? 예. 우리 지현님께서 착한 안소장 리투시 패널로 써달라고 진보 유튜브들의 부탁 좀 그럼요. 오늘 안징을 TV 나왔잖아요. 인사이트 TV랑 같이 나왔잖아요. 또 아까 임세은 우리 진보 유치금 방송계 큰 별이신 임세은 소장님 돌아와가지고 리투시님 칭찬 왔잖아요. 아마 널리 퍼질 겁니다. 거기 나와야 되는데 거기 겸손이님들도 한번 가셔야 되는데요. 김어준에 진짜 좀 아니 일본에서 그럼 테마잡는 일본에서 윤석열 타도 투쟁을 하는 젊은 네, 여성 네. 한국에 상륙했다. 아 네. 서울 상륙 작전 리투시의 서울 상륙 작전 제가 네. 좀 이따가 겸손님들 다 작가님들한테 정보를 드릴게요.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단기간 안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 서 일본에서 하니까. 전화 유튜브 인터뷰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전화 인터뷰 같은 거. 제가 뉴스 공장 역사상 가장 최단기 전화 인터뷰 기록 3분. 3분이요? 3분 집회 정보 해야 했는데 김호진 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기록. 1부에서는 전화로 2부에서는 몸으로 직접 인터뷰한 사람. 그러더니 와래요. 너무 짧았다고. 아, 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1부에서는 전화, 2부에서는 실제 몸으로 인터뷰. 아, 한화에서? 어, 네. 한날. 예. 자, 리투시님. 오키님께서 일본분이라고 하는데 일본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사람 예. 아닙니다. 예. 아, 한국 사람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아버님이 일본계이실 뿐인 거고요. 네. 우리 리투시TV의 김창수님, 내일 재보궐선거 따로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 있으시니 아까 계속 물어봤는데 여러분, 자. 전주 을에서는 저희들은 주말에 변희재, 김용민, 뭐 안진걸, 유용하 다 해서 아내 후보를 엄청 지지하고 왔고 그 영상이 많이 떠있으면 수십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7번, 아니 아내 후보는 7번이고 진보당의 강승 후보를 응원한 분도 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각자 선택할 몫인데 저희들 기준 따위 겁니다. 진보당 열심히 하죠. 하지만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이야기하는 후보를 이번엔 지지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세력을 진짜 몰아낸 계기가 된다.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정보 드리고, 그다음에 창녕군수 성규 후보님이 선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양문석 박사님이 빡친 당 못 간 거예요. 창녕군수 민주당 성규 후보님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출연했는데 그 빡친 당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끼리 우리 이야기도 한 시간 정도 하면 지치잖아요. 빡친다. 한 시간 10분 동안 계속 성질 내야 돼. 막 윤석열, 김건희 막 욕을 하고 한동훈 욕을 하고 막 소리 막 질러야 돼. 윤석열은 꺼져라. 막 저랑은 안 맞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박영식 앵커님하고 양문수 박사님하고 임성수님 셋이 하던 볼 때는 나도 쉽게 하겠지 했는데 제가 70분 하고 지쳐가지고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양문석 선배 제가 신장식 TV에서 같이 방송 한번 고정으로 해봤거든요. 예. 네. 빡세요. 머리. 엄청 빡세죠.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왜. 네. 친낙연계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더라고. 지상파인데 막 그런 얘기 해버려. 너무 세, 너무 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네. 지난주에도 안중근 TV도 오셔가지고 자기의 사명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몰아내는 것과 함께 민주당 내 반개혁파 수박파들을 박살내는 걸 사상하고 아무튼 맞잖아. 우리는 생각이 다른 것까지 그다음에 비판 표현의 자유까지는 적극 존중해주자고요. 하지만 그거 외에 하는 게 없이 계속 윤석열, 김건희는 비판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서 이재명만 까고 있는 것은 그건 한심한 일인 거 맞죠. 그렇죠? 그건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그게 생산적인 정치나 감동적인 정치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당시키자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출당시켜서 박용진처럼 한기 소장님 재방송을 본방송보다 지난주 더 많이 봤거든요. 아니 한기 소장님이 본방송에서 박용진 씨 아무래도 그렇지 생각이 다르다고 지지자들을 적극 지지자들을 비판하면 됐지 국민의힘당 가라고? 너나 가라 그랬어요. 아니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당 가라 그랬어요. 박용진 의원이 왜요? 그 개딸들이라고 악성 팬덤 개딸들이라고. 그러니까 한기 소장님이 아무리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본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국민의힘당 가라는 망언을 하면 안 된다. 아니야 비판할 수 없어.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 그렇고 설득해야지 뭘 비판을 해. 그 행태가 좀 어느 분들 행태가 좀 지나치다 생각할 때 그 행태를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탈당해서 국힘당 가라고? 그러니까 국힘에 지지할 정치인이 있어야지 저희가 가서. 없죠. 정치인도 없죠. 가든 말든 할 텐데. 아니 자기 내가 그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자기 지역에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자기한테 욕하고 이를테면은 공동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뭐 님비 현상 이런 거 벌어진다 치면 박용진 의원이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 이런 동네 아니니까 딴 동네로 이사 가라 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빌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고. 왜 당원들한테는 국민의힘 가라 그러고. 이게 되게 모순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한 거지. 맞습니다. 당신이 나 가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인사이트 TV에서도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인사이트 TV님께서 리트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콩알님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트시 TV의 석기장님께서 징거라 리트시 말 좀 하자. 알겠습니다. 어디요? 제가 순간 또 오버했습니다. 아니요. 얼른 말 또 리트시님 지금부터 7시 9분이잖아요. 아 진짜 지금 이렇게 하면 5분 동안 말해. 5분 동안 이제 이야기하세요. 아 리트시님 이게 네. 부산에 해운대 일품하러 가봤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안진걸 TV 광고를 하겠대요.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분들이 네. 안진걸 TV 안진걸 광고를... TV 그다음에 임센 TV 광고하시겠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꿈수수 청년 장학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청년들에게 네. 이번에 5회 6분 드렸는데 네. 그걸 오셨어요. 이 사장님이 감동받았고 500만 원도 장학금 기부도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네, 부산 해운대 일품한우 그다음에 아까 녹각 영지버섯 버섯진에 갔었죠. 아, 네. 계속 먹고 그다음에 계속 자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리투심 팬들께 말씀드립니다. 리투심에게 이 산삼 진액을 드시게 해갖고요. 힘이 나게 한 다음에 리투심이 5분 동안 리투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드세요. 자, 광고 1분만 나갈게요. 덩디 PD님. 여러분 광고 1분 보고요. 리투심이 5분 동안 마무리 방송할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진짜 약속 지킬게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함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제가 물어봤죠. 아,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평소 나왔어요. 자, 삼삼주명 어때요? 먹으니까.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얼른 네. 드세요. 자, 부산의 현대 일품하는 삼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이분들은 진보계 유튜브들을 엄청 응원해주세요. 광고비도 내요. 정말 광고 효과가 부족할 거 알면서도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물론 광고 효과가 있는 유튜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되게 양심적이고 정말 사회 책임을 다하는 또 중소기업들이니까 믿고 또 제가 광고를 하는 거죠. 마이봄 체크, 그 다음에 산삼순배, 부산 해운대 일품하너, 녹각 영지버섯 진액. 네. 자, 힘이 너무 네. 넘칩니다. 지금부터 먹고 저는 힘이 났고 참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진행을 그 이 진보 유튜버들 보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네네. 보통 그 백단에 보면은 누가 구독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보통 40, 50대들이 구독하거든요. 아, 그 뭐냐 분석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보통 연령층 보면 아무리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라도 40, 50대들이 구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뭐 좀 상황이 다르세요? 아, 저도 그거 한번 돌려봤는데 예. 일단 다른 유튜버 분들 것도 제가 봤고 제 것도 예. 한번 봤는데 일단 40, 50대이긴 한데 예. 보통 지지층이 예. 정치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그 연령대긴 한데 제 거는 조금 더 젊다고 하더라고. 누가 분석을 네. 해주셨어요. 그거 네. 보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네. 조금 젊은 편이네요라고 하셨어요. 보는 사람들이. 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우리끼리 떠들 때는 뭐 윤석열 욕 많이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젊은 사람들 지지받는 정당은 지금 아니잖아요. 아, 동의를 못 하시는구나. 2030 세대에서는 그래도 좀 요즘 인기가 좀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지표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보면 비등비등하거든요. 국민의힘이랑 거의 대부분 무당층으로 많이 빠져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들이 활동할 때 어려운 게 뭔지는 알고 싶어요. 저는 20, 30대들 이 지지하려고 끌어모으는 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랑 충돌할 때 엄청 어렵거든요. 얘가 아무리 윤석열 욕하고 민주당 네네. 방어해도 보편적인 30대들은 아, 이래도 똑같잖아 이러고 많은 게 네. 나한테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아, 설득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보통 스토리에다 기사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수를 지지하는 자칭? 자기네들 말로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이대남들이랑 많이 다투기도 했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예. 저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처음에 오셨겠죠. 뭐 이재명을 왜 지지하냐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막 대답을 하다가 싸우다가 이제 말이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안 통할 것 같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다가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제 말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은 당원 가입해서 이재명 지지자가 되셨어요. 이재명을 싫어하던 사람. 엄청나네요. 네, 그거를 보고 나니까 제가 희망을 못 놓겠는 거예요. 근데 일배충 같은 갱생이 안 되는 부류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대 정치를 잘 조금만 알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이제 네. 이재명에 대한 악마를 벗기면은 지지할 만한 사람들은 아직 있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찾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공격이 들어오면은 저는 최대한 우리 쪽으로 넘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시네요. 야, 이 대목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당원가입까지 시켰대요. 그러니까 당원가입까지.
하 소장님도 지금 20대 청년들이나 대학생 또는 뭐 여러 네. 노동 청년들 많이 미팅하고 데리고 오시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한 열 몇 명 만나게 됐고요. 카톡방도 만들었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근데 저도 2030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기를 끌기 위한 건 쉬운데 방송 나와서 그냥 센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지로 이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당원가입까지 시켰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네요. 오, 우리 임센 사장님 헝기 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 바쁘신 분이 안 나가고 계속 봐주시고 우리 쿠레드님께서 아내우 계장에 홍보 좀 해주세요. 임센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센 소장님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바에는 방송을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마 애도 둘 있으니까 저녁 챙겨주고 빡친 날 아니라고 안 오셨을 거다. 아 저녁 챙겨주느라고 술도 아마 끊으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 술 끊어야 돼. 아, 예. 건강 챙겨야지. 그렇죠. 다 건강해야죠. 네. 오늘 다 건강해야죠. 저도 오늘만 리투씨 님하고 한기 소장님하고 강용규 변호사님하고 달리고 내일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그건 지키지 예. 못할 약속. 종아리가 풋살하다 종아리가 끊어져 가지고 아, 그걸 참 나 다 어떻게 됐어? 다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술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술 먹으니까 또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 야, 세상에. 두 달 뺀 살이 그냥 이틀 만에 쪄.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저러는 이유가 다 있어 진짜. FRC님께서 리투씨 구독 중입니다 했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리투씨님 방송 끝낼 때 저희가 3만 1000명이 되면 끝내려 했는데 아직도 3만 90명이에요 3만 900명이에요 여러분. 방송 못 끝내고 있잖아요. 이미 다 구독 중이신 분들 우리 리투씨님 방송에서 돌팅이님께서 안진걸님 상지대 제자들 섭외 실패하신 건가요? 제가 성공회대, 상지대, 국민대, 한성대,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다섯 군데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저 때문에 지금 간사가 되어 있는 사람 꽤 있어요.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만났으니까 실패는 안 했고 저는 계속 시도하고요. 그분들이랑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만나면 제가 막 문자도 가끔 보내요. 네. 투표 좀 해라고. 누구한테 해라 그러면 신뢰되니까 투표라도 합시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누구한테 하라고 투표하는. 예. 네. 유난용과 50억. 리투씨님 방송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약해 보였대. 저는 아니요. 이 방송이 되게 정신 없어서 그렇죠. 맥락도 없고 이래가지고 힘들으신 거지. 제가 힘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희마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방송할 때. 그냥 차 같은 데서 저 실내에서 혼자 틀어놓고 그냥 막 욕도 하고 편하게 이제 방송을 하고 항상 잠오는 목소리로 방송을 하는데 저번에 빵 먹고 있더만 빵 아 빵 맛있어요 빵 먹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각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때문에 뜻이 말 못한다고 우리 김정님께서 뜻이 혼자서 말 잘해 안 이거 선생님 기회 빌렸지만 아니 저는 사실 한기선의 뜻이님 기에 밀렸거든요. 이분들은 2030이잖아요. 저는 3030 세대이고 아까 안지글 TV 은근슬쩍 3040이라고 4050이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안지글 TV에서 아까 계속 어떤 분이 제 띠를 자꾸 물어봐요. 뭐 심지어는 69년생이라고 물어보시고 저는 3040 세대입니다. 은근슬쩍 3040 영원한 3040 4050이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제 인생에 5060은 없습니다. 4050도 없습니다. 비타민님도 이미 구독 중이래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리투씨님 예. 마무리 발언 준비하시면서 자 지금 우리는 모두 들어서 리투씨 TV, 임센식당 TV, 인싸티 TV를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해주세요. 지금 몇십 명 더 늘어나야죠. 안지글 TV 나중에도 됩니다. 안지글 TV는 지금 이 중에서는 제일 많으니까 일단 8만 6천 됐으니까 안지글 TV도 곧 있으면 10만 될 것 같아요. 이 추세면 오마이 TV가 146만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와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면 늘더라고요. 자 리투씨 TV, 임센식당 TV, 인사이트 TV, 우유종 TV까지 할 수 있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지금 30초만 해주십시오. 30초만 갔다 오십시오. 리투씨 이제 마무리 말을 할 겁니다. 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이제 진짜 마무리 하십시오. 진짜 마무리. 예, 진짜 마무리. 한기수님 인사하고 딱 끝낼 거예요.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진짜요? 마무리 바로 하시죠. 지금 약간 이 장면 한 3번 4번 지금 돌려보고 있는 것 같은. 네. 진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다음번에 방송할 때는 안진걸 소장님의 귀를 완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서 네 여기 지금 귀가 좀 이거 뭐 뽁
꼽아가지고 빨려나가듯이 약간 귀가 빨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귀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조용해요. 네. 정막해졌어요. 아니 방송 이런 식으로 방송한 거 되게 오랜만인데 즐겁네요. 맨날 첫날 와가지고 뉴스가 뭐가 있는지 뭐 조간 확인해가지고 그거 정보 찾아가지고 소위 조지는 것만 했는데 아 사람들 얘기 듣는 게 더 재밌네요. 우리 뭐 안진걸 소장님께서 프리하게 방송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반성을 하다 갑니다. 진행을 잘 이 짜임새 있게 해서 갔으면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났을 텐데 그냥 뭐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시죠 이러니까 된 부분이 있다. 이건 뭐 미투시님께서 네. 말씀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진행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혜욱의 쿨에디님께서 안혜욱 회장님 당선되실 거다. 편의 대표는 의리 예상했다. 희망찬 소식 공유드리고요. 아무튼 창녕군수님 그리고 여러 민주당 또는 무소속 진보 후보님 많이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리투시님 정말 일본에서 부산에서 맹활약하고 계신데 서울까지 오셔서 농성장 갔다가 안진걸TV 이렇게 우리 민생경제부서 누추하는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기소장 오늘 산만한데 중심 잡아줘서 고맙고요. 한기소장과 리투시님과 같이 방송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자 리투시TV, 임센식당TV, 인사이트TV, 의종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홍보하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오늘 저희는 마무리하고 10시에 빡친당 임세은 소리 나니까 봐주시고요. 내일 저녁에는 안진걸 변희재 임세은의 좌우중답작 토크 때 다시 6시에 나타나겠습니다. 덩디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리투시 TV 5명 남았습니다. 아 5명? 네. 그럼 이건 3만 자 5명이래요 여러분. 자, 하소장님도 빨리 들어가서 하세요.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빨리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긴장 미치 어렵다. 끝나자, 제발. 자, 여러분, 방송 지금 리투시 자, 4명. 곱창 드시러 가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강용 변호사님이랑. 자, 4명 남았대요. 3명 남았어요. 3명 남았다, 이제 리투시. 정말 3만 1000명은 해드리고. 아, 저도 정말 후배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임세은 식당 TV 18,400명. 아 18,500명 안되고 있어 우리 때문에. 자 인사이트 TV 23,100명 아직도 23,100명이야 안되고 있어. 그러나 리투시 TV는 될 것 같아요. 몇 명 나왔습니까 등기 PD님? 3,999명입니까?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여러분 한 명 남았대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 힐머우스 계정을 하기 전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TV 오케이. 안진걸TV 보신 분들 와우. 자 자 리투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을 많이 못했지만 자 마지막으로 3만 1000명 감사합니다. 자 리투시님이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했잖아요. 네, 고맙단 말에 고맙단 말에 하셔야죠. 아, 네. 아, 안진걸 소장님. 아, 네. 3만 1000명을 만들어 주신 안진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강윤경 TV 들어왔잖아. 강윤경 TV가 들어와서 구독을 안 하고 있었더니 강윤 변호사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세요. 강윤경 TV도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투시 TV 만세. 안진걸 만세.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만세. 강윤경 소장 만세.